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정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PSV와 PRV 세이프티 밸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프레셔 릴리프 밸브는 배관이나 기계 장치 내부 압력이 설정된 압력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에 있던 일부 유체를 다른 경로로 이동시켜 정상적인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밸브를 의미합니다. 기체나 스팀의 경우 대기로 방출시킬 수도 있으며 액체의 경우에는 배관을 통해 다른 경로로 이동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대체적인 비교표이기 때문에 PRV가 압축성 유체에 설치될 수도 있으니 설계 조건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PSV와 PRV의 큰 차이점은 PSV의 경우 순간 방출로 인해 큰 소음을 동반한다는 것이며 PRV의 경우에는 압력 증감에 비례해서 개폐가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PSV나 PRV의 경우 설정된 압력에서 밸브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 전 현장 주변 샵이나 업체에서 모든 밸브에 대해서 팝핑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서 현장에 설치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팝핑 테스트 이후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현장 설치 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관 라인의 하이드로 테스트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로 해당 밸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일찍 팝핑 테스트를 완료해서 설치도 하기 전에 한 달이나 두 달의 시간을 넘겨 다시 팝핑 테스트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PSV나 PRV의 경우 현장 입고 시 사진과 같이 반드시 세워져서 운송이 되는데요. 눕혀질 경우 밸브 안의 압력 세팅 값이 바뀔 수 있으므로 설치 완료 시점까지 눕혀지지 않고 항상 세워진 채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PSV와 PRV의 대체적인 차이점과 팝핑 테스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점만 골라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정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